네. 이번 시간에는 제그 보시면은 219쪽입니다. 219쪽에 자산의 본질과 평가 분류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219쪽에, 거기 뭐, 문제는 몇 문제 안 됩니다만,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자산의 정의. 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 자산, 그죠? 자산. 자산이라 하는 것은 효익이죠.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효익이라는 건 돈을 말합니다. 돈. 이 돈이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요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자산을 인식한다. 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산의 인식 조건이라 이랍니다. 인식.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산 장부에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죠? 인식하는 조건 하면은 항상 두 가지다. 그죠?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돼. 여기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말은 인식한다는 건 자산 인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말인데 유입 가능성이 높은데 측정 가능하지 않다. 또는 유익 가능성은 높지 아니한데 측정은 가능하다 이래 되잖아요. 요거나 요거는 모두 뭐죠? 그렇죠. 추석 사항입니다. 추석 아시겠죠? 추석 사항이고 반드시 요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해야 된다.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하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 그러면은 1번 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그러면 자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건데, 자산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그죠? 특정 기업에 귀속된다, 거래의 결과이다, 또는 사건의 결과이다, 용역 잠재력이다, 요 효익이란 말은 미래 경제적 효익, 또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미래 잠재력, 용역 잠재력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그런데 효익의 대가, 그랬죠. 요 효익인데 효익의 대가 하는 거는 반대의 의미잖아, 그죠? 요 대가라는 건 바로 뭘까요? 그렇죠. 지급할 부채. 내가 받을 돈이 자산이면 그거에 대한 대가니까 지불할 돈. 그 부채를 말하죠, 그죠? 대가는 부채다. 그래서 그 3번은 아닙니다. 아셨죠? 다음 2번. 역사적 원가주의가 재무보고의 한 원칙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했습니다. 그럼 역사적 원가라는 건 뭐죠? 시드원가죠, 그죠? 시드원가와 우리는 대표적으로 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다, 그죠? 이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다. 역사라는 건 과거라 그랬죠, 그죠? 예. 시가라는 건 이제 현행 원가. 현행 원가와 그리고 실현 가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나타낸다. 그죠? 요게 모두 시가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지금 취득 원가를 그랬죠. 그죠? 취득 원가를 우리가 요 취득 원가를 널리 사용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요거와 요걸 할 거냐, 둘 중에 취득 원가 하는 게 맞느냐, 시가 하는 게 맞느냐, 이게 계속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엇갈리게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더 훨씬 더 말하자면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취득 원가는 뭐가 있다? 그렇죠. 신뢰성이라 그랬죠. 그죠? 신뢰성. 왜?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네. 신뢰성이 높다. 근데 요 시가를 주장하는 사람들, 시가는 목적에 적합하다. 우리가 어떤 현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 그 가치, 그게 바로 목적에 적합하다. 그죠? 즉, 시기적절하다. 이 말이죠. 즉시성.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게 더 널리 이용되고 있죠. 취득 원가가. 물론 이제 시가도 많이 여기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거에는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지금은 이제 원칙을 말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시가에 대한 개념도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 원가라 하는 것은 취득 원가다. 시가라는 것은 말하면은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를 했는데 요걸 참 간단한 의미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모두 시가 의미잖아. 그죠? 현행 원가라는 것은 요걸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재취득 원가를 말합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요런 있습니다. 그죠? 요걸 만약에 우리가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예. 제가 막 요걸 예를 들면 시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기가 있다. 그죠? 시기 있으면은 요걸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샀습니다. 그럼 취득원가잖아. 그죠? 요 시기 값이 취득원가인데 현행원가라 하는 거는 요 시계를 현재 시점에 요 모양과 똑같은 요 가치와 같은 요걸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오늘 현재. 그게 바로 현행원가입니다. 그럼 실현 가치라 하는 건 뭐냐? 오늘 이거 판다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판매 가격을 말하죠. 오늘 판다면은 받을 수 있는 값. 요걸 오늘 판다면은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우리가 실현 가치라 표현합니다. 요 현재 가치라는 건 요걸 팔았다. 오늘 팔 수 있는데 요 돈을 만약에 우리가 3년 후에 받는다. 그럼 오늘 현재 가치로 얼마냐? 그게 바로 현재 가치. 이해되죠, 그죠? 이런 의미로서 결국 전부 요 가치가 뭐냐면 다시 재취득 원가라든가 판매 가격이라든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니까 결과적으로 모두 시가의 의미와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그게 나와 있는 2번 역사적 원가가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바로 4번입니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죠? 객관성이 있다 보는 거죠. 예. 그럼 1번 그 1번, 2번, 3번, 5번은 전부 뭘까요? 그렇죠. 시가에 바로 그 시가를 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수입비용 대응 개념에 가장 적합하고 또 이익을 용해 측정할 수 있고 기간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그죠? 3번. 다음 자산의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역사적 원가로 자산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 후에 그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이런 걸 그대로 유지한다 그랬죠. 이 취득 원가는 항상 그대로죠. 그죠? 100원짜리 샀다, 120원 됐다 하더라도 그냥 100원에 취득을 적는 것이 바로 취득 원가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현행 원가는 동일하거나 또는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경우에 지불할, 즉 말해서 재취득 원가다. 같은 자산, 동일한 자산을 다시 취득한다면 지불할 돈.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요, 실현 가치는 우리가 판매 가치라는 겁니다. 판매 가치. 앞에 순자가 붙으면은, 판매 가치에서 판매 시에 들어갈 비용을 뺀 거. 아시죠? 그래서 3번, 순실현 가능 가치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아니고 차감한 금액.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 실현 가치. 실현 가치라는 거는 판매 가치. 공정 가치라는 거는 뭐죠? 공정한 가치. 시가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실현 가치는 우리가 판매 가격을 말하고 공정 가치는 말도 그대로 공정한 가치입니다. 시가. 그럼 이 앞에다가 순지 붙어요. 순. 순 실현 가치. 순공정가치가 붙음으로써 이 실현가치는 판매가격이고 공정가치는 시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뭘 빼야 된다? 그렇죠. 그 판매시 또 시가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그걸 우리가 순실현가치라 이렇게 부른다. 순자가 들어가면 뒤에 뭘 빼야 된다? 비용을 빼야 된다 하는 걸 이해하세요. 예. 그런데 비용을 뭐 했죠? 플러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3번 틀린다. 다음 4번 현재 가치란 예 자산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그 자산이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우리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미래 답이잖아. 3년 후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
유의적 영향, 이 중대한 영향력을 말합니다. 몇 프로? 20% 이상. 무슨 법? 지분법. 그죠? 그 지분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 뭐죠? 취득원가에다가 이익이 있으면 더하고, 배당은 빼는 거죠. 그죠? 취득원가에서 이익은 더하고, 배당은 뺀다. 그 이익은 말하면 내 지분만큼 더하고, 배당은 내 지분만큼 차감하는 겁니다. 4번, 저가법. 저가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저가주의라는 거는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쪽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쪽. 요거 중에서 낮은 쪽 저가법. 그거는 말하면은 보수주의라 그랬죠. 그죠? 낮은 쪽. 우리가 초기에, 말하자면은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합니다. 적게 계산해서 이익을 적게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4번에 보시면 바로 1번이죠. 그죠?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경우에 이걸 지금 단점을 묻는데, 단점이 아니고 장점이죠. 그죠? 1번은 장점. 일관성이 결여된다. 여기 단점입니다. 기관별 비교 배분이 비합리적이다. 이것도 단점이고, 그리고 총자산의 규모가 과소 표시된다. 이것도 단점이고, 기관별 비교가 무의미하다. 이것도 단점. 2번, 3번, 4번 모두 단점이고, 1번은 장점이죠.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 네. 다음 5번. 자산의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맞는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1번.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한다. 재고자산 상품은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저가주의에 의해서 평가하고. 장기 매출 채권 나왔죠. 장기가 나왔습니다. 뭐죠? 현재 가치. 시장성 있는 매도 가능 겁니다. 매도. 우리가 매도 가능 거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 1년 후에 팔 겁니다. 그죠? 요 매도 가능 겁니다. 자산은 상호원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만기보유금자산은 상호원가로 평가하고,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 또는 저가 모형이 아니고 재평가 모형, 원가 또는 시가잖아, 그죠? 우리가 원가로 평가하느냐, 시가로 평가하느냐, 이거 두 개입니다, 그죠? 원가냐, 시가냐, 그랬습니다. 요거 우리가 원가 모형이다, 시가 모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재평가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평가 모형이다. 다음,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말하죠, 그죠? 지분법 맞죠? 정답 5번. 유동자산으로만 구성된 항목, 그랬습니다. 1번에 매출 채권은 유동자산이지만 미지급금은 부채죠. 2번에 가면 임차 권리금 하는 거. 임차 권리금은 우리가 이제 권리금, 요 임차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말합니다. 그죠? 보통 보증금은 기본이 2년이죠. 예. 여러분들 계약하면 2년이잖아요. 그죠? 선수이자는 부채입니다. 단기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이지만은 사채는 부채죠. 유동성 장기 부채. 장기지만 이제 1년 내에 기한이 도래한 것. 우리가 유동성 장기 대여금 하면 요거는 유동자산. 재고자산도 유동자산 정답입니다. 상품권은 부채죠. 그죠? 설비자산은 비유동자산. 다음 5번, 7번 문제입니다. 그죠? 금융자산이 아닌 것. 우리 금융자산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현금, 미래 현금을 받을 우리 권리잖아. 그죠? 계약상 권리인데, 금융자산이 아닌 것 하고 들은 무조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선급금,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을 줬다는 건 우리가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뭐죠? 물건 받을 권리고, 선급비용, 집세를 미리 줬다는 건 집을 사용할 권리지 돈 받을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딱 기억하세요. 선급금과 선급비용. 물론 이제 계정감으로 보면은 현예주 외상권에서 현예주 외상까지는 금융자산, 그리고 외상품, 그리고 건물 기타는 비유동자산에 들어갈 겁니다. 비금융자산. 그래서 그 바로 답 3번입니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비금융자산에 들어간다. 아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221쪽에 이제 금융자산입니다. 그죠? 예. 자, 이제, 예, 거기 나와 있는 제 1절이죠. 1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 이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기타 금조사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 하고 은행 계정 조정표 여기에 대한 문제네 그죠? 1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한강은 장부상의 현금 계정 잔액이 90만 원 있었고 그런데 금고의 현금 시제는 85만 원이었다. 장부상은 90만 원인데 시제가 85만 원입니다. 그죠? 5만 원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3만 원 사원의 교통비 지급을 발표해줬다. 그죠? 현금 과부족이 있었는데 교통비로 3만 원 밝혀졌다 이거죠. 그죠? 현금 과부족 5만 원 중에서 교통비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산일까지 모른다. 그죠? 뭐로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잡손실 2만 원 이렇게. 정답 1번. 2번. 은행과 회사의 당좌예금 장부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라는 것은 서로 양쪽에 그죠 틀린 경우잖아 그죠. 기발행 미인도 수표가 있었다는 것은 기발행 미인도 수표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회사에다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은행에 대금을 추심을 의뢰했다. 대금을 좀 받아주세요. 대금 받아 부탁한 거죠. 이건 거래가 아니죠. 그죠? X 답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수표를 소지인이 은행에서 찾지 않았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소지인이 돈 은행에 안 찾아갔다 이겁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예금한 수표가 부도가 났다면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입한 수표를 회사가 기장 누락했다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해야 되겠죠. 다음 3번 예.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기타 금자산과 관련된 IFRS의 내용이다. 틀린 거. 1번 현금 및 현금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 수표 등 통화 대용 증권과 당좌예금, 보토예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한다. 맞죠? 2번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퇴직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퇴직예치금. 퇴직예치금 하는 건 퇴직금 주기 위한 예치금이잖아. 그죠? 이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기타 정량화된 사업, 기타 등등. 예. 단기적 자금 운용으로 보유하거나 결산일부터 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하는 것. 그걸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겁니다. 1년 내에. 그죠? 3번. 현금성 자산은 유가증권 및 단기예금 등으로서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었습니다. 잘못됐죠? 결산일이 아니고 뭐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3번. 4번. 현금성 자산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 5번 장기금융 상품은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상품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죠? 다음 4번 문제 결산기만에 금고를 실시한 바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예, 기업 소액현금 당연히 현금이죠. 직원의 급여과불증 아니죠. 제외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입니다. 현금 맞죠? 배당금 통지표 현금 맞죠? 타인발행 약속 아닙니다. 그죠? 제외 타인발행 수표는 현금 맞죠? 그리고 우편안정서 현금 선료수표는 엄처리합니다. 제외 수입인지도 제외 그죠? 예, 다 됐네. 6만 6천 원. 맞습니까? 예, 정답. 네, 6만 6천 원입니다. 다음, 5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전에 은행계정 잔액 얼마인가 물어봤네요. 그죠? 이 문제는 우리 회사 장부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죠? 은행하고 예. 그게 보세요. 지금 조정 전 회사 측
잔액은 8만 5천 원이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묻는 말 뭐죠? 은행 측 잔액 얼마인가? 이거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예. 아시겠죠? 묻는 말. 예. 그거 보면 기업. 기발행 미지급 수표. 우리가 발행했는데 지급이 안 됐다. 어디에서? 은행에서 지급 안 됐죠?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은행 입금 미통지 예고. 은행에 입금됐는데 통지가 안 왔다. 은행에는 입금됐다 이 말이죠. 은행에는 입금됐는데 우리 회사는 통지가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플러스 해야 됩니다. 다음 은행의 미예입 수표다. 은행의 예금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죠? 4만 5천. 예. 그리고 기발행 미인도 수표 이거 몇 번 나왔죠? 그죠? 이제 자신 있죠? 우리가 이미 발행했는데 인도가 안 됐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우리 회사에서 다시 망하고 플러스 해줘야 되죠? 플러스 만 5천 원. 부도 수표는 회사에서 마이너스. 당좌 차월 이자. 돈 빌린 이자죠. 은행에서는 바로 빼버립니다. 그죠? 회사에서 마이너스. 예, 끝났습니다. 볼까요? 이거 더하면 얼마죠? 6만 5천 원 나옵니까? 예. 8만 5천 원에서 5만 원 빼는 거 맞네. 그죠? 조정호 잔액은 같다. 그리고 요금에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빼고 더하면 되죠. 빼고 다니고 얼마죠? 4만 3천 원 나오겠네. 예, 맞습니까? 예, 정답 1번. 맞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6번은 다음 자료에서 예, 금융자산 합계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 예. 현, 예, 주, 외, 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예산, 상품, 건물, 기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금융자산에 관한 얘기까지입니다. 그죠? 요게 금융자산. 현금 받을 권리가 있는, 요게 이제 비금융이죠. 그런데 금융자산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외상 부분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선거금, 선거 비용, 대표적인 거, 이게 시험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금융자산이죠. 선거금, 계약금 줬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뭐죠? 물건 받아야 되고, 집세를 미리 줬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뭐죠? 집을 사용할 권리죠. 그죠? 그래서 요거 계정은 비금융자산에 들어갑니다. 예,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요걸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처음에 보면 선거 비용 나와 있네요. 그죠? 50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예, 미지급 비용 부채죠? 그건 아예 제외되고, 현금성 자산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현금. 그리고 선수소유 부채입니다. 제외되고, 제품은 여기 들어가죠. 재고 자산이니까. 상품도 재고 자산이죠.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선거금, 여기 들어가네. 그죠? 35원. 예, 매출 채권은 예상 매출금에 들어가겠죠. 단기 매매 예금 주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25원. 그 다음에 제공품은 상품입니다. 그죠? 상품에 5원, 제공품은 5원 상품이고, 미수금은 자산이죠. 15원. 예, 미수금 자산이고, 만기 보유 금자산도 예금이죠. 여기 와서 35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단기나 모두 주식 관련해서는 기타,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묻는 말이 뭡니까? 금자산 합계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이 말이죠. 그죠? 예. 얼마가 되죠? 160원 되겠네. 정답 160원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아, 이런 문제 어떻게 쉬운 문제면서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금융자산이다 하는 거 아시고, 요거는 비금융자산에 들어간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에서 기발행 미인출 수표 금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보면은 회사와 은행이 있죠. 그죠?
회사와 은행인데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28,500원입니다. 은행은 28,500원이고 회사 장부 잔액은 32,000원이죠. 자, 여기에서 니은 한번 보세요. 은행의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항상 우리 회사에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두 개 있다, 그죠? 우리 회사에는 예금 이자가 2,000원 있다. 예금 이자는 받아야 되겠죠. 플러스 부도 수표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디귿에 보면은 한강이 한강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 채권의 추심액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통보되지 않은 매출 채권, 은행에서 돈 받았다 이거네요, 그죠? 은행에서 받아놨는데 우리 회사 통보 안 되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플러스 줘야 되겠죠, 그죠? 플러스고 한강이 12월 30일에 입금했으나 은행에서는 그 다음에 입금되어 있다. 은행에다가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5,000원. 그리고 나머지 잔액 차이는 모두 기발행 미인출 수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출이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예, 무만이 알겠죠, 그죠? 그럼 이 잔액을 우리가 하면은 합계 계산하면 얼마죠? 32,000원에다가 27,500원 나오겠네요, 그죠? 27,500원이 같다. 그럼 27,000원 같아져야 되니까 요 더하고 15,000원 47,000원 빼니까 16,000원 되겠습니까? 예. 16,000원 맞네, 그죠? 정답 16,000원입니다. 누구? 기발행 미인출 수표. 하시겠죠, 그죠?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 8번. 다음 한일회계법인의 결산일 현재 현금 및 예금에 대한 내역인데 12월 30일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행운자산을 보고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보면은 거래처가 발행한 수표가 100만 있었다. 수표 100만은 현금이고 정기예금인데 이거는 3년도니까 아니죠, 그죠? 이거는 제외. 오늘은 2년도 12월 31일입니다. 예. 환매체가 지금 취득은 9월 10일이고 만기가 내년 1월 15일이니까 3개월 내면 현금이 되죠, 그죠? 10, 11, 12, 1월. 넘어버렸네? 아니네? 제외, 그죠? 양도소득 예금연수는 6개월 만기니까 아니죠? 감채기금 12월 말 아닙니다, 그죠?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이거 현금 되죠? 선의수판은 어미니까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얼마죠? 120만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보세요.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그죠? 예, 묻는 말. 서울에 사는 결산을 앞두고 당좌예금 조정을 위한 은행계정 조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예금 장부 증명서를 징구한 결과, 현재 당좌예금 잔액은 1,860만원이었고 회사 장부는 1,66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회사의 장부 잔액은 1,660만원이고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1,860만원이다. 예. 그럼 박수 기억 보세요. 회사가 12월 초에 발행한 수표 중에서 12월 31일까지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300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서 마이너스죠. 두 번째, 회사는 12월 중에 매입 채무 200만을 수표로 결제하였으나 장부상에는 300만으로 기록하였다. 우리 회사 잘못했네, 그죠? 보세요. 200만원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200만원 빼야 되는데 우리 장부에는 300만원 뺐다 이 말이죠. 200만원 뺄 것을 300만원 뺐으니까 더 많이 빼버리죠, 그죠? 그럼 100만원 플러스 해야 됩니다. 회사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12월 분의 당좌 차고에 대한 이자, 요거는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죠. 회사가 입금한 수표 중에서 부도 났다 그랬습니다. 부도는 마이너스. 그럼 올바른 잔액 얼마냐 묻고 있네요, 그죠? 얼마죠? 1,560만원. 이 같아야 된다, 그죠? 아니까 얼마 되죠? 예, 1,560만원 맞습니까? 그게 1,560만원 4번 정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은행 계정 조정표에 대해서 예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육아 정권에 대해서 예 또 강의하겠습니다.